나 왜 보자고 했어요? 여사님 뵙기 정말 힘드네요. 여사님 뵈려고 며칠을 전화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제 인내심 바닥날 뻔했어요. 윤 회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고?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. 척하고 있거든요. 의식불명인 척. 무슨 말이에요? 자세히 말할 건데 먼저 여사님 청심환 하나 드셔야 될 것 같아서. 바쁜 사람 불러놓고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? 이 목소리 들으면 앉으실 텐데. 청심환 드시라니까. 혜도원 씨, 나한테 원하는 거 있구나. 아, 역시 정치 감각 뛰어나셔. 핸드폰 어디서 났어요? 아시면서. 죽은 따님 차진 씨가 가지고 있던 윤지창 핸드폰이잖아요. 윤지창이 죽었을 때 자기 주머니 안에 있던 핸드폰이 실수로 켜져 녹음될 줄 당연히 몰랐겠죠? 윤지창이 그 리조트에서 떨어질 때 따님 차진 씨가 진짜 재수없게도 윤지창 치웠잖아요. 어찌 보면 차진도 피해자인데.